안녕하세요. 필렛기타의 김도영입니다. 필렛기타 초급 강의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일렉기타를 시작을 함에 앞서 기타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스트 계열은, 기타를 연주를 하는 데 있어 바른 자세란 어떤 것인지 또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평행으로 가게 되면 오른쪽 팔도 굉장히 불편해지고. 네, 다음은 악기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악보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머리가 하얀색이고 기둥이 없는 음표를 우리가 오음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스트로크 주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또 일렉기타에 특화되어 있는 팝뮤트, 날 부분을 올려놓고서, 그리고 다운피킹이 주가되는 그런 스트로크 주법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45도 정도 각도를 준 상태에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연습곡으로 넌 내게 반했어와 같은 그런 곡을 연습을 해봄으로써 둘, 셋, 넷, 둘, 일렉기타 스트로크 넷. 주법에 대해서 맛을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워보실 내용은 핑거링 훈련입니다. 크로매틱 훈련부터 시작해서 코드 트레이닝까지 손가락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핑거 테크닉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해머링, 5에서 7프렛, 플링, 8에서 5 플링, 슬라이드와 같은 그런 핑거 테크닉들을 실제 곡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숙달해보는. 다음으로 배워보실 내용은 커팅 테크닉을 또 배워보실 텐데요. 코드를 연주를 할 때 있어서 끊어줄 수 있는 그런 왼손 커팅, 그리고 오른손이 더해지는 단음 뮤트 커팅까지 배워봄으로써 다양한 커팅이 일렉기타 연주에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워보실 내용은 일렉기타 테크닉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밴딩 테크닉을 배워보실 텐데요. 자, 이 밴딩 테크닉에는 쿼터 밴딩, 그 다음에 하프톤 밴딩, 하는 밴딩, 다양한 음정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밴딩 테크닉들이 있는데요. 연습 곡까지 같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곡을 통해서 실제 곡에서는 밴딩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다음으로 배워보실 내용은 블루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현대 대중음악의 거의 뿌리가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음악입니다. 자, 이 블루스 음악의 기본적인 구성과 몇 가지 리듬 패턴들을 적용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케일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 스케일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규칙에 의해서 음들을 배열해 놓은 그런 형태를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스케일 중에서 다섯 개 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펜타토닉 스케일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주를 하게 될 솔로에서 좀 더 멋진 연주를 할 수 있게 기초를 마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 뮤지션들의 히트곡을 분석하고 또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디오헤드 크립과 마찬가지 원곡에서는 이런 해머링 부분이 들어가고, 널바나의 Smells Like Teen Spirit이라는 두 곡을 골라봤는데요. 그 뮤지션들이 어떠한 장비를 사용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톤을 세팅했는지까지 실제 뮤지션이 연주한 것과 흡사하게 연주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렛기타 초급 강의는 기타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라도 어느 순간인가 곡을 완주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저는 필렛기타 본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